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볼 제품은 레고 70505 빛의 신전입니다. 예, 빛의 사원에서 황금 로봇을 깨우라고 그러는데요. 닌자고 세상의 역사적인 마지막 전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마스터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마스터 우하고 황금 닌자 로이드가 빛의 신전 깊은 곳에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제왕 가마돈하고 부하들을 몰래 통과해서 사원의 심장부에 원소 블레이드 4개, 를 놓으라고 그러는데, 원소 파워를 하게 되면 황금 로봇을 깨워서 최후의 전투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원을 열고 황금 로봇을 조종권으로 뛰어들어가서 황금 로봇 검으로 무장한 후에 닌자고 세상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라고 합니다. 총 5개의 피규어가 들어있는 제품인데요. 565피스고요. 이게 좀 2012년도인가 나온 지좀꽤 오래된 제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출고 가격이 국내 가격은 모르겠고, 미국에서는 한 60달러, 한 6, 7만 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인터넷에서 보니까 단종됐는지 한 9만 원 정도, 뭐 10만 원 넘게도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놀이숲에서 대여를 해서 조립을 하는 거고요. 놀이숲에 대해서는 이따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그 아레나 전투장, 경연장인가? 그거하고 뱀의 소굴, 그런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죠. 들기도 하는데, 거기다 멋진 로봇까지. 자, 그리고 골든 닌자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제품일지, 멋있을 것 같아. 이거 문이 사오문이 앞으로 열고 닫히고 그러는데, 다 만들고 나서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언제 또 따분해를 하나 생각이 드는데, 자, 만기도 하여라. 피규어들도 있고 하는데, 또 블록도 분류하려면 또 깜깜하겠네요. 자, 블록 분류하고 간단히 또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규어부터 간단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닌자, 로이드죠. 아이고, 좀 어둡다 했다. 자, 로이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저번에 보여드린 제품에서 나온 거하고, 골드 드래곤 그때 보여드릴 때, 그거랑 뭐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거, 거의 뭐 같은 거 같고, 정확히 모르겠네요. 자, 골든 닌자입니다. 골든 닌자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볼까요? 제왕 가마돈입니다. 아, 제왕 가마돈인데, 이렇게 기본 몸통 위에다가 몸통 하나를 더 연결을 하셔가지고요. 자, 아이고, 머리가 이렇게 빠지니. 이렇게 얼굴이 생겼고요. 뒤쪽에 프린팅은 안돼 있고, 이렇게 하나 껴주시면 됩니다. 몸통이 길게 되어 있고요. 자, 무기까지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 무기 이렇게 해서 껴주시면 됩니다. 팔 4개에다 무기를 다 껴주면 더 멋있겠지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버지와 아들이죠. 자, 그 다음에 마스터우입니다. 마스터우 해가지고, 수염이 들어가 있고요. 자세한 거는 뭐 저번에 피규어 따로 먼저 보여드리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스터우. 언제나 그렇듯이 봉을 딱 두르고, 옛날에 그 대꾸 짝퉁이 생각나네요. 그 희한하게 생긴 거 산타 할아버지였던 거. 아,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전사라고 되어 있네요. 딴건 없고요. 이렇게 껴 있어서 멋지게 되어 있고요. 프린팅은 멋지다. 자, 뒤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모자 씌워주시고 칼 끼워주시고, 야야야 칼 잡아. 제가 왜 그러죠? 아, 날이 갑자기 더워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전사가 완성된 거고요. 자, 마지막에 정찰병입니다. 저번에 그 나왔던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골드 드래곤 나왔던 거에서 뭐 정찰병 전사, 나왔던 거 같은데, 쇼다리 방식이고요. 쇼다리 방식인데 다리가 접히진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작지만 정찰병이라서 좀 아무래도 작은가. 자, 뒤쪽에 이렇게 활동 하나 메고 있고요.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미니 피규어가 들어있고요. 자, 이제부터 조립을 할 건데, 먼저 황금 로봇부터 만들고, 저기 그 기지는 나중에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놀이숲에서 대여를 한 건데요. 놀이숲 같은 경우는 레고 대여 사이트입니다. 레고 대여 사이트, 레고 말도 안 나오네. 레고 대여 사이트 해가지고요, 레고를 이제 돈 받고 빌려주는 겁니다. 종종 무료냐, 저기 한번 빌려주면 그걸 내가 영구적으로 갖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빌린 다음에 조립해 보시고 다시 분해를 해서 반납을 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이 얼마 전인지 몰랐는데, 실버, 골드, 뭐 플래티넘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실버는 30일 한달 동안에 회비가 19,900원이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두 세트를 한 번만 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작은 거나 조금 오래된 거, 그런 걸로 한두 개만 대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골드 같은 경우에는 49,900원인데요. 한 달에 네 번까지 대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래티넘인가? 잠깐만요.
헷갈린다. 어디다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 거지? 몰라, 그냥 막 붙여. 자, 플래티나 같은 경우는 30일에 69,900원, 한 7만원 정도 되는데, 한 번에 4개까지 대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4개까지, 아니, 한 달에 4개까지요? 근데 그, 뭐, 몇십만원짜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네이버나 홈페이지에서, 놀이수비라고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있고요. 사이트 가시면 어떤 레고를 빌릴 수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한 19,900원짜리 정도면 한 달 정도 좀 해보시고, 예. 옛날 같은 경우는 19,900원으로도 4번 빌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아무리 봐도 남지가 않을 거다. 라고 했는데, 예, 역시나 바꿨더라고요. 하여튼 한번 그냥 19,900원짜리 정도 해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49,900원짜리, 뭐 69,900원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바쁘신 분들이나 뭐 아무래도 나는 레고는 죽어도 보관해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저같이 뭐 이렇게 조립해보는 재미, 뭐 보여준 저 아이들하고 조립하는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 게 목적이시라면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놀이숲 검색해보시고요. 하여튼 레고 같은 경우는 조립 자꾸 하다 보면 집에 쌓이는 것도 그것도 일이잖아요. 그것도 귀찮은데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구입해놓고 또 거의 사용을 안 했죠. 뭐야. 한 달에 한 번만 하신다. 그러면 차라리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감안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야, 저 블록방 같은데. 그런 데서도 대여가 가능한데, 거기서 뭐 몇 시간 놀다 보면 거의 뭐 레고 하나 사는 값 나오죠. 네, 나오는데 그런 거 감안하셔서 한번 저기 놀이숲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괜찮은 서비스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좀 큰 피스로 올라갈수록 레고 정품을 구입을 하시면 1, 2, 3, 4번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분류가 되어 있는데 놀이숲 같은 제품은 이제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먼저 조립을 하고 다시 온 거기 때문에 1, 2, 3, 4번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통째로 있기 때문에 처음에 블록 조립을 하실 때 분류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분류를 안 하시고 그냥 하시게 되면 아마 블록 찾는데 좀 짜증이 나실 거고요. 그러다 보시면 레고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먼저 블록을 좀 약간 정리를 해서 아이들한테 조립해보라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순간 몸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단점이라면 좀 얼마 전까지는 가격이 저렴해서 좋았는데 지금 거의 한 약간 더블 정도 오른 것 같은데 뭐 제가 생각해봐도 기존에는 이거 좀 너무 하나도 안 남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좀 감안해서 한번 이게 내가 써도 남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저 사이트에서 그 가격대에서 빌릴 수 있는 제품이 뭔지, 예. 집에서 뭐 별일 없이 노시면서, 예. 특히 이제 방학 때 같은 때 뭐 큰 거 같은 경우 뭐 하나 20-30만 원짜리 부모님이 사주기 참 부담스럽잖아요. 물론 이제 7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 저기 저렴한 건 아니지만 집에서 한번 그렇게 조립해 보시는 것도 꽤 재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요즘 같은 여름 단기 방학이나 그럴 때 한번 이용하셔서 사용해 보시면 꽤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블록을 보내면 그쪽에서 검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품을 보내줘가지고 한 달에 많아야 한 3개, 4개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그게 바뀌어가지고요. 제품을 반품 신청을 하면 바로 그걸 새 제품을 보내주면서 수거를 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주 많이 개선돼서 좋아진 것 같고요. 그런 거 뭐 단점이라고 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못한다는 거 하나 있고요. 이게 스티커 같은 거 붙이는 거, 스티커도 다 미리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설명서를 보다 보면 스티커는 또 나중에 붙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헷갈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건 뭐 감안해 보시고요. 뭐 그렇다고 뭐 조립하는 재미가 뭐 떨어지는 것까지는 아니니까요. 그거 감안하시고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벌써 몸통은 내 부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뒤로 돌리시고요. 이걸 어떻게 끼우라는 거야? 에이? 블록 하나가 없네. 이거 두 개 있어야 되는데. 블록 하나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에, 이 놀이숲의 또 하나의 단점이 그 기존에 먼저 조립해 보신 분이 블록을 가끔 이제 뭐 떨어뜨렸다가 뭐 장롱 밑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경우, 요거 좀 하나가 안 보이는데 요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품 보내실 때 여기다가 어떤 부품이 없다고 정확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고 지금 브릭분해기도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는데 연락을 미리 하시면 안 왔어요 라고 하게 되면 중요한 부품이면 다시 보내주기도 하니까 그런 거 감안해 보시고요.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이 없는 건 뭐 없는 대로 가고
예, 뭐 중요한 부품이 어쩔 수 없지만 저번에 한번 황당하게 한번 큰 부품이 안 온 적이 있어가지고 조금 황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야 뭐 없어도 그만 이런 부품이니까 그냥 가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봉투가 끝났고요. 자 2번 봉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봉투 뭐야? 자 이번에 이제 팔다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지장지지지. 네, 사무실을 바꾼 다음에 가장 좀 애매한 게 그 환경이 조금 살짝 달라졌는데 그게 좀 적응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공부하던 자리도 참 그럴 텐데 네, 뭐 별로 바뀐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미세한 차이들이 조금씩 적응이 안 됩니다. 큰일 났어. 적응을 못해서. 자 여기에다가 이번에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요 네, 다리를 만드는 겁니다. 다리를 만드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하셨어. 자자자자자 빛의 닌자라. 자 빛이라고 하니까 저게 생각이 나네요. 그 이거 어떻게 끼우는 거야. 자 이게 또 설명서가 좀 커가지고 약간 또 헷갈리기도 하네요. 그 드라마가 뭐더라. 일본 드라마인데 아 전차남. 네, 전차남이라고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어린 분들이 보는 게 보다는 좀 약간 연애 소설 그런 거 같은 느낌인데 그 오타쿠라고 그러죠. 예, 뭐 여자 캐릭터 좋아하고 뭐 그 피규어 모으고 뭐 그런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가 이제 그 좀 찌질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캐릭터인데 좀 키도 작고 안경 쓰고 조금 이제 못생겼고 그런 배우인데 그게 이제 멋진 여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면서 바뀌어가는 그런 스토리를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뭐라고 할까? 저희 채널이랑 채널 같은 느낌이죠. 채널 같은 거 뭐 사람들 모여서 막 얘기하고 그런 것처럼 예,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고 이제 연애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트들도 다 오타쿠들이 모여 있는데 예, 그런 데인데 예, 이제 거기서 이제 뭐 그 사람들이 응원도 해주고 도와도 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미성년자 뭐 관람 부가까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게 원래 소설로 나온 건데 소설이 상당히 독특하게 나왔습니다. 독특하게 나와가지고 그 뭐 그 요즘은 거의 안 하는 그 채팅방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그 소설로 만든 건데 그게 꽤 인기를 쳐서 일본에서 그 드라마로 만들어져서도 꽤 인기가 있었는데요. 꽤 볼만합니다. 볼만한데 그 빛의 신전을 나오면서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 근데 거기서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도 빛이 있길 탁 그러는데 어우 가슴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빛이 있기를. 그 빛이라는 게 은행빛 그런 게 아닙니다. 당연하겠죠. 예. 뭐 글자 한 글자 차이, 뭐 단어 한 개 차이지만 예. 여러분들 같은 빛나는 여러분들 되셔서 예. 멋진 삶 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만든 걸 이렇게 위쪽에 끼우셔가지고요. 여기다가 자자자자자자자 자 밀어서 이렇게 껴주시면 된다고 그러네요. 자 이렇게 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을 만들 겁니다. 자 발 만들게 다 나와. 자 우리에게 빛이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있는 데는 것도 뭘까요? 뭐라 그럴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진짜 뭐 이렇게 잘나지도 않고 뭐 집이 부자지도 않고 뭐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지만 그 항상 초롱초롱하고 그 눈빛이 반짝반짝이고 열정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참 멋있는 것 같고 주위에 그런 저 친구들을 봐도 나중에 그런 사람도 다 잘 되더라고요. 그냥 뭐 좀 나 좀 집에 돈 좀 있다고 뭐 잘생겼다고 좀 거들먹거리고 그런 사람들 지금 뭐 잘 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도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도 있겠죠. 있긴 하겠지만 딱 봤을 때 그 자수성가한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 뭐라 그럴까 빛이 있다는 그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면서 여기 발이구나 이렇게 발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셨어. 뭐야 어디를 끼우는 걸까요? 여기 있네. 네, 여기 요 그렇게 해서서 이렇게 끼우는 겁니다. 약간 조금 안쪽으로 구부러졌네. 이런 방식인가 이렇게 해서 구부러지는 방식이고요. 자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여기 옆에다가 데코레이션을 이쁘게 해주네요. 네, 이렇게 껴주시고 자 이쪽에서도 이렇게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는데 요거 하나 만드시고 똑같이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똑같이 하나 만드셔서 요거는 그냥
이쪽으로만 돌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만드신 거 두 개를 아까 만든 거 이쪽에다가 다리에다가 양쪽에다 하나씩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 로봇 크기가 상당히 커졌네요. 오, 기대 이상으로 다리가 굵은데요. 역시 골든 닌자의 제품은 커. 좋아요, 좋아. 자, 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오래돼서, 에이 좀 오래돼서 별로 신제품도 많이 나오는데 뭐 옛날 거야 싶게 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걸 이제 스테디셀러라고 그러죠. 에, 오래돼도 인기 끌고 있는 제품, 단종까지 됐지만, 에, 참 레고도 그런 거 보면 왜 이런 걸 굳이 단종을 시키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좀 오래서 오래 놔두지 말이야. 자, 이렇게 끼우시고요. 또 반대쪽에도 하나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위쪽에다가 희한하게 끼우네. 좀 불안하게 이렇게 하나 끼워주시고, 이렇게 하나 끼워주시고, 밑에다가 동그란 거 하나 끼워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또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똑같이 또 하나 만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쪽으로 돌리셔서 로봇 팔에다가 양쪽에다가 하나씩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두께까지 만들었으니까, 어깨까지 만들었으니까 이제 팔 쪽을 만들면 되겠죠. 자, 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제품을 보시다 보면 참 그 스테디셀러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디셀러라고 해가지고 영원히 인기, 오랫동안 인기를 끄는 뭐 책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교회로 따지면 이제 가장 말린 책 같은 게 뭐 성경책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성경책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아 있긴 있겠구나, 성경책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뭐 출판사나 근데 돈 벌긴 하겠지요. 예, 하긴 하는데 또 뭐 그 단기간 치고 벌고 뭐 빠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꾸준히 인기 하는 노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뭐 요즘 가요계를 보면 뭐 인기 순위가 뭐 수시로 바뀌잖아요. 뭐 1위가 뭐 일주일 못 가고 몇 개 좀 바뀌고 그러는데 참 그 인기가 참 오래가는. 아 그리고 요즘 뭐 버스커 뭐 벚꽃 엔딩 발음도 그래. 예.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뭐 매년 봄만 되면 또 인기를 끌면서 노래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예. 하여튼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예. 그런 스테디셀러를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우셨어. 물론 뭐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긴 한데 쉽진 않은 일이죠. 예. 근데 뭐 꼭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뭐 스테디셀러 같은 음악을 뭐 노래로 따지면 무슨 뭐 애창곡이 뭐가 있죠? 어른들 맨날 부르는 뭐 남행열차 뭐 그런 노래 옛날 노래들 네, 그런 것도 생각이 나는데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 자 이쪽도 손을 마저 똑같이 하나 또만 똑같이 만드시면 되고요. 똑같네요. 대칭이 아니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 만드셔서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네, 현금 닌자 로봇이 슬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직 마무리된 건 아니고요. 자 자기 자신을 그런 스테디셀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선 자기 자신이 바뀌어야죠. 네, 뭐 지금 사는 방식으로 뭐 안 되는데 뭐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스테디셀러가 될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네. 뭔가 여러분들이 아 여기 하나 블록이 없는 게 좀 문제네. 네. 뭐 이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은 안 보입니다. 그냥 갑시다. 자 뒤쪽에 이렇게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쪽을 껴주실 텐데요. 자 요렇게 큰 거 블록이 있는데요. 오우 멋진데요. 이건 프린팅 되어 있는 겁니다. 블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박아주시고 못 보던 블록이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도 항상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에, 멋진 여러분 되시고 블록 하나가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있네요. 뭐 스테디셀러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 잊혀지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 그 친구들한테 그 나중에 뭐 지나서라도 아 얘는 참 좋았던 사람이야, 얘는 괜찮은 애야라는 그런 생각이 남을 수 있게 뭐. 뭐 영어 공부하면 얘가 최고다. 예, 레고 하면 담비스다.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남을 수 있게 여러분도 하시는 게 그게 뭐 스테디셀러 만드는 거고. 예, 물론 뭐 일부러 그렇게 나는 꼭 뭐에 이름을 남기겠다 해서 남기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그냥 꾸준히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 무슨 뭐 억지로 나는 뭐의 최고 1인자가 될 거야라기보다는 자기 하시는 일 즐기시면 예, 그게 바로 최고의 여러분 되시고. 예. 자신의 그
빛을 발해서 빛이 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종종 말씀드리지만 뭐 우선 공부가 우선이긴 하죠. 공부가 우선이긴 한데 여러분들 좋아하는 일을 찾으셔서 그거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또 지금 나이에 이제 저는요 뭐 연예인이 될 거예요 뭐가 될 거예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그 줄기세포 같은 사람 아닙니까? 예. 뭐든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아직 어린 나이부터 나의 길은 이거야 난 평생 이것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거라기보다는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다양한 길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진 칼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이렇게 칼을 지어주시면 자 드디어 로봇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1번 설명서는 끝난 거고요. 로봇이니까 다시 자세히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는 궁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좀 뒤로 가 계시고요. 빛의 신조를 만드는데 아 이거 너무 바닥하고 색깔이 똑같아서 애매하지만 그냥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찍어보고 나중에 한번 다시 카메라를 보고 좀 아니다 싶으면 좀 다음부터는 바꿀 거고요. 여러분도 혹시 보시면서 아 이거 너무 눈이 피곤해요 뭐 어떻게 하시는 것 좀 원색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사용해 봤지만 하다 보니까 조금 안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결국 제 맘이죠. 제가 결정하는 건데 저는 요새 게 참 무난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런 블록이 들어올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자, 멋지게 신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빛이 있기를 바라구요. 이런 블록에다가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데 무슨 뭐 사부들의 이렇게 모습을 그려놓은 것 같고요. 요거는 이렇게 병풍 그런 것 같은데요. 요거를 요 사이에다 이렇게 끼워주랍니다. 오호. 좋아 좋아. 이 제품이 꽤 멋진 것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기대해 보십시오. 뭐 기대했다가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이걸로 뭐 레고 재테크 하시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가끔 그런 거 알려주시더라고요. 아, 담비스님 그거 뭐 사셔가지고 잘 모아두시면 나중에 돈 돼요. 그러는데 아, 보관할 데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끼우셔가지고요. 이제 양쪽에다 끼워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끼워 나간다. 이렇게 하셔서 하나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십니다. 왠지 그 크리에이터가 생각이 나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따 접어줄 겁니다. 오, 딱 맞죠, 아구리가? 아구리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딱 맞습니다. 딱 맞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진짜 만들어 놓을걸. 자, 짠짠짠짠. 여러분들에게도 빛이 계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멋지게 빛의 신전을 조립해 봅니다. 담비스 신전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나중에요? 좋겠다, 담비스 신전. 자, 이것도 이쪽에다 이렇게 놓으셔가지고 끼우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딱 접히는 거죠. 민들여. 사무실에 귀신이 있나? 요괴 워치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요괴가 들어와 있는지. 자, 얼마 전까지 막소 조개가 저를 덮어서 지름신을 오게 하더니 요즘은 또 어떤 요괴가 와 있을까요? 자, 게으름 요괴.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만드시고요. 여기다가 요걸 이렇게 껴서 여기 징징 그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징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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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고요. 자, 이제 또 멋있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 뭐 문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에이터에서 좋은지 보셨는데, 요거 이제 플라스틱인데요. 플라스틱에 유리야, 플라스틱입니다. 휘어지죠. 예. 뒤쪽에 보시면 비치죠. 예. 오우, 요런 게 4개가 들어갑니다. 자, 뒤집으셔서 이쪽에 점 있는 쪽에다가 요거 이렇게 껴서, 예. 저번에도 한번 나왔었죠. 예, 요거.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두 개. 야야, 뒤집어 꼈잖니. 자, 앞쪽으로 이렇게 껴주셔야겠죠. 뒤쪽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네 개 껴주시면 되고요. 자, 아까 그 로봇을 그 미리 만들어서 그런가? 생각보다 좀 시간은 금방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가만있어 봐. 어이, 잘못 꼈나? 잘못 꼈네요. 자, 또 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자, 빠져주시고요. 여기다 하나를 더 끼랍니다. 하나를 더 끼고 끼랬는데 제가 또 착각을 했네요. 오, 멋있다. 뒤에 병풍 같아. 야, 이거 하나 있으면 이것도 꽤 멋질 것 같은데요. 아, 레고는 왜 이런 제품을 단종시키고 그래. 네? 계속 하지 말이야. 자, 이번에는 기둥을 한번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가지고 이런 거 뭐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을텐데 그냥 쌓아가는 게 이걸 중간에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네요. 독특한 방식으로 쌓아주셨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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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겠죠? 이렇게 쌓으신 거를 이쪽에다 하나 끼워주시고요. 야, 이제 허리도 좁아진다. 이쪽에다도 또 똑같이 하나 만드셔서 끼워주시면 되게 핵심이다. 자, 이번에는 아까 로봇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품이 많은 편인데 신전 같은 경우, BT 신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블록은 적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 진짜 멋있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꽤 괜찮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네요. 자, 둘, 세 개, 네 개 만드셨어. 자, 요거 네 개를 가져다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끼워줍니다. 어허, 구조도 좋아. 좋아, 좋아. 아, 이런 거 싸게 살 수 있으면 하나 사가지고 저 전시에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요런 멋진 블록에다가 스티커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네, 붙여주신 다음에 위쪽에다가 데코레이션 멋지게 하시고 앞쪽에다가 기둥으로 박아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 두 개를 붙여주시고요. 얼마나 멋지게 또 만들어주실지.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다음에 이게 뭐야, 요거에다가 요걸 끼워주시고 이쪽에다가 요걸 하나 박아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걸 끼워주라고 그러네요. 끼웠어. 다음에 빨간 거 동그라미 하나가 있다는데 여기 있다.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끼워주랍니다. 그 종종 몇 번 나왔었죠. 저번에 그 뱀의 속으로도 나왔고 나왔는데 그 저 이렇게 해가지고 저 뭐야 함정, 네, 함정 만드는 거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함정은 뭐 이따 보시면 알 것 같은데 뭐 처음에는 이 작은 걸로 이런 것도 만드네 신기했었는데 몇 번 보다 보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사다리 하나 만드셔서 자 이쪽에다가 둘 칸 깨다가 옆에다가 껴주랍니다. 두 칸 껴주시고 똑같이 하나 만드셔서 이쪽 중간 끝에다가 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안정적으로 또 이쪽에다가도 껴줍니다. 그래야 제대로 벌어지겠죠. 돌려져가고 자 이쪽에도 또 똑같이 하나 껴주시고요. 좋아 좋아. 다야? 다는 아니고요. 자 이쪽 뒤쪽에 뭘 또 빼먹었나? 아따 헷갈려라. 아, 여기다 껴주고 제가 또 설명서 전장에서 잘못 봤나 보네요. 네, 그걸 빼먹었었구나. 네, 여기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저걸 그대로 놔두고요. 이렇게 돼서 상태에서 자 이제 위쪽에다가 안정적으로 껴줍니다. 자, 해주시고요. 자, 좋아 좋아. 잘 만들었는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자, 이러니 스테디셀러가 되는 거죠. 아이고 혼자 보고 앉아있었냐. 이쪽에 빼시고 이쪽에도 똑같이 또 긴 거 하나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끝에다가 요거 하나씩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오, 화면이 커서 안 보여. 자, 이런 모습이고요. 오, 멋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해봅시다. 이 위쪽에다가 네모난 걸로 하나 덮어서 2층 올라갑니다. 2층 올라가고요. 요거 이제 함정을 쓸 거죠. 함정 이렇게 쓸 거 하나 만들어서 껴주시고 그 다음에 검은 거 네 개를 가져오셨어. 여기 하나 껴주시고 이쪽 하나 껴주시고 저쪽도 마찬가지로 하나 하나 껴주시면 되게 핵심이다. 그리고 빨간 거 두 개 블록 가져다가 이쪽에 이쁘게 데코레이션 해주시고 어이? 잘못 꼈네? 이런 바보 같은 자 일부러 틀린 겁니다. 일부러 틀리긴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조금씩 데코레이션을 해가는데 자 이번엔 그 아까 여기 빠지는 함정 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다 이거 하나 박아주시고 껴주시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껴주시고 다음에 하얀 거 하나를 여기다 껴주시고 여기다가 오 박아주랍니다.
탈출을 못하게 만들려고 했구나. 네. 이렇게 만드셔가지고요. 요거를 여기다가 껴줍니다. 껴줘야죠. 네,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이런 바보 같은 이라고 이걸 낀 상태에서 이렇게 껴야겠네요. 아, 나 참 너무 바보 같아. 자, 이렇게 꼈는데요. 지금 이제 떨어져 있는데, 예, 뒤에 돌려서, 예, 요거를 밀어주시면, 예,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간 다음에 뒤로 쫙 빼면 함정으로 빠지는 거죠. 이제 위에 이제 피규어가 있다가, 피규어 누구 할까? 사부님, 떨어지셔.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 이제 빼죽한 게 있어서 잘못하면 찔리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저번에 그 용암폭포에도 한번 나왔었고, 뱀의 소굴인가? 아니나 거기서도 나왔었지요. 자주 보이는 건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 짐이야. 별건 아닌데 처음에 되게 신기했더라고요. 하여튼 뭐 슬슬 만들어 가는데 얼마 안 남았네요. 뭐 이거 아무래도 좀 굵직굵직한 피스들이 많아서 그런지 뒤쪽 뭐냐 금방 하는 느낌. 위쪽에다 끼워주시고 이렇게 스티커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무기 거치대인데요. 자, 무기 거치대 창, 그다음에 칼, 그 다음에 이건 뭐 검이라 칼이나 검이나, 예, 물론 또 전문가분들은 칼하고 검하고 틀린 거예요 라고 하시겠지만 그냥 보통 사람이 봤을 땐 다 그게 그거. 예, 말만 통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코레이션으로 이런 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기다 하나 이렇게 박아주라고 그러네요. 이쁘게 데코레이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여기에다가 노란 거를, 아, 전등. 불을 밝혀라. 전등이 아니죠. 이제 닌자고 오시는 촛불인가? 이렇게 하나 만드시면 되고요. 만드신 거를, 옆쪽 끝에다가 하나 박아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하나 또 하나 만드셔서, 이번엔 저쪽에다가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3번 봉지까지 끝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동그란 거 하나 끼워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끼우시면 되는데, 요거를 총 8개를 만들어주셔가지고요. 자, 여기 하나, 둘, 다음에 셋, 넷, 다음에 다섯, 저 끝에요. 다섯, 여섯, 이번엔 또 이쪽에다가 일곱, 이거는 이렇게 평평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덟 개 끼워주시면 되고, 다음에 뒤집어서, 뒤집어서 아니고 다음 페이지 가셨어. 예, 저따가 이제 철책 걸치는 건가? 이렇게 사부님의 무기 같은 걸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껴주시는 건 뭐 알아서 껴주시면 되고요. 끼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탁탁 평행이 유지가 되네. 아, 좋아. 자,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기대치가 조금 근사하게 떨어지는 느낌? 이 되기도 하는데 여전히 멋있긴 합니다. 뭐 다 만들어 봐야 알겠죠. 자, 이렇게 이렇게 끼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끼우신 거 이렇게 만드신 거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 주셨어. 네, 이쪽에다 열어서 2층에 올라갑니다. 자, 2층에 올라가고요. 다음에 요거 두 개를 가져다가 여기랑 여기랑, 아, 이놈의 숨은 그림 찾기 너무 힘들어. 자, 이번엔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 저 뭐야 저 무기들 세우는 거치대인데요. 여기가 또 꽤 멋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세 개 끼워주시고, 하나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앞쪽에다가, 하나, 둘, 끼워주시고, 오, 무진장 멋지게 올라가는데요. 자, 이렇게 또 올라가시고, 또 올라가! 올라가! 찬송가 중에 그런 노래가 있죠. 주앙무하는 자 올라가. 네,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종종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현재는 무신론자입니다. 네, 뭐 믿고 안 찾고는 본인 마음이니까. 네, 사후세계는 뭐 본인이 책임질 문제죠. 네, 뭐 종교에 대해서는 뭐 그런 거 괜히 얘기했다가 민감할 수가 있으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뭐 뭐에 대해서 너무 믿거나 그러라기보다는, 예, 그냥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
네 개의 이제 블레이드를 끼우는 건데요. 그 뭐야 불, 얼음, 번개, 흙 네 개가 있는데요. 요거 이렇게 하나 끼우셔서 요거 앞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끼워주시고요. 안쪽에 살짝 푸르스름하게 좀 뭐가 코팅이 살짝 되어 있습니다. 밑에 쪽이요. 잘 눈으로 보기도 좀 잘 안 보이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되어 있고 이번엔 녹색 갖다가 끼워주셔서 녹색 안쪽에 살짝 검은색인 듯한 느낌 들어있는데 여기 이렇게 양쪽으로 끼워주시고요. 자 이번엔 파란 거. 오, 이거 이쁘다. 파란 거 안에 하얀 게 코팅이 살짝 들어가 있네요. 자 블레이드를 이쪽에다 이렇게 하나 끼워주시고요. 자 이번엔 빨간 거 불이겠지요. 이렇게 끼우셔서 이렇게 삐뚤어끼는 상태에서 껴놓으시면 자 네 개가 아주 멋지게 거치가 됐는데 요거 하신 거를 뒤쪽에다가 이렇게 멋지게 띄워주시면 됩니다. 자 로봇 좀 나와봐. 너 때문에 잘 안 보이잖아. 자 이렇게 멋지게 거치가 됐고요. 자 이건 귀찮아서 넘어갑니다. 요렇게 하나 더 기둥 만들어 주셔가지고 자 이쪽에다 하나 꽂아주시고요. 이쪽에다 또 하나 꽂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블록 하나 또 어딨니? 예. 요거를 갖고 뒤쪽에다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네요. 오호 좋은데. 자 이게 끝이 아니겠죠? 예, 위에다가 여기다 덮어버립니다. 큰 블록으로요. 덮어서 위로 껴주시면 제대로 껴신 건가? 잘 봐야겠다. 잘 눌러주지 않으면 나중에 막 하시다가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그런 거 대비하셔서 미리 잘 껴주시고요. 저도 그렇게 말은 하지만 또 하다 보면 저도 놓치고 자꾸 이렇게 제대로 묶여서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껴서서 이쪽 뒤쪽에다가 메뉴에 이렇게 하나 올려주시고 저기도 뭐 또 장치가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 큰 블록을 가져다가 써줍니다. 여기 하나 껴주시고 오 저기도 넘어가. 자 이렇게 해서 뭐 화장실인가? 화장실은 아니고 물탱크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블록 4개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데코레이션으로 하나 둘 셋 4개를 껴준다는데요. 요 블록을 여기 아니고 좀 한 칸 앞으로 오려는구나. 맨 뒤가 아니고 가운데로. 자 제대로 껴졌냐?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껴 있는 거고요. 꼭 저거 같다. 그 연립주택 옥상에 가면 물탱크 있잖아요. 그거 느낌. 짠짜라 짠짠짜라라라라란. 그리고 위쪽에다가 이걸 껴서 안정적으로 껴주시고요. 그다음에 블록 또 데코레이션을 또 이쁘게 해주랍니다. 하나, 둘, 이게 3층 같이 높이 올라가는 거는 참 보여드리기가 애매해서. 요즘은 그 헬리콥터로 그 동영상 찍고도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볼까요? 이런 거 찍으면서 또 무슨 헬리콥터 그런 거지? 좀 거의 오바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멋진 깃발 하나, 두 개 만들어 주셨어요. 물탱크 앞에다 설치를 해주십니다. 자 물탱크 앞에다가 이렇게 멋지게 깃발을 설치를 해주시고요. 말이 물탱크 신물탱크는 아니고요. 자 거의 이제 뭐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은데 한 20, 30피스 남았을려나? 생각보다 뭐 금방 하는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는 거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촬영하고 나오면 막 1시간 넘게 걸린 경우도 있고 그런 건데 조립하는 재미가 좋다는 얘기죠. 이렇게 좀 신비하게 처음 해보는 거나 그런 거면 괜찮은데 솔직히 좀 로봇 같은 경우는 조금 단순해가지고 좀 그렇지만 이렇게 좀 눈에 보이면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꽤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도 아마 그럴 겁니다. 공부를 하시면서 도대체 내가 이 공부를 왜 하고 앉아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면 재미있을 리도 없고 잘 되지도 않을 텐데 우선 그 공부를 왜 하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뒤로 돌리시고요. 이거 돌리셔서 요거 위에다가 맨 끝에다가 이렇게 껴주랍니다. 자 지금 저게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고 펴지고 하겠지요. 자 이번엔 마무리 쪽으로 뭘 하겠는데 자 여기에다가 블록 하나 껴주시고
네, 둥그런 거 하나 박아주시고, 그 다음에 큰 거 하나 박아주시고, 이렇게 복잡하게 박냐. 자, 여기 또 이렇게 하나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또 큰 거 하나 더! 해서 밑에 거랑 꽉 눌러서 끼워주시고요. 끼워주신 상태에서 이번엔 하얀 거 두 개가 들어갑니다. 하나, 둘 들어가고요. 둘 들어간 상태에서 예, 이걸로 이렇게 마지막을 마무리로 덮어줍니다. 덮어주고 끝이 아닙니다. 또 껴줘. 하나 더 껴주고 그 다음에 위에 동그란 걸 또 덮어줍니다. 복잡하게도 하여라. 예, 이렇게 껴주시면 뭔가 그 작은 탑 같은 게 하나 완성이 됐죠. 예, 완성이 됐는데 다시 돌리셔가지고요. 예, 아까 그 물탱크 같은 거 위에다가 예, 이걸 올려주랍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껴져? 아, 이렇게 이렇게 껴주면 되는 거고요. 오, 예, 별로 내실 없이 올라가, 이렇게 좀 알차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올라가고 나니까 꽤 모양이 나오죠. 예, 자,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 요 위에다가 요거 요 뭐야? 독수리야, 드래곤 같은데요? 예, 드래곤 같은 건데 요거 인형 두 개를 위에다가 박아줍니다. 호호호호. 야, 이거 단순하면서도 잘 만든 것 같은데. 자, 여기에다가 이거 하나 껴주시고 똑같이 하나 더 껴주셨어. 그러니까 여기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또 멋지게 또 데코레이션을 해줍니다. 자, 이제 한 10개 정도 남았나요? 몇 개 안 남았는데 뭐야, 블록이 하나가 남어 불길하게. 자, 블록은 한 대여섯 개 남았습니다. 뒤로 가 계시고요. 자, 위에다가 동그란 거 하나 껴주시고 여기에다가 요 삼각형 독특한 걸 요렇게 하나 양쪽으로 둘레로 박아주랍니다. 둘, 셋, 넷 껴주시고요. 꽤 독특한 느낌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 가운데다가 불을 껴줍니다. 불을 껴주셔서 야야야야야야야 앞마당 앞쪽에다가 앞이 너무 허전하다 이렇게 껴주시면 완성이 된 겁니다. 블록이 요거 하나 어디 내가 빼먹었나? 빼먹었는데 모르겠다. 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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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가 커서 한눈에 안 잡히는데. 자, 조금 더 뒤로 가라. 자, 이게 완성된 모습입니다. 자, 세팅을 한번 해볼까요? 뭐 전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쯤에 올라가 계시고 그 다음에 제왕 가마도는 이쯤에 계셔. 들어가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정찰병이니까 너는 밖에 계시고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빛의 신전이 닫혀있는 거 무기가 걸리시면 안 되죠. 정찰병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원래는 로이드하고 마스터 오만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딴 저 뭐 제이나 뭐 다른 애들도 같이 가는 거죠. 슈슈슈슈 들어가서 자자자자자자 이제 몰래 들어가는 거죠. 몰래 들어가서 슈슈슈슈 들어가서 뒤로 더 들어가서 뭐 계단으로 올라가서 예, 마스터도 올라가서 예, 뭐 싸우기도 하고 예, 여기 올라갔다가 걸려서 뒤쪽 빼시면 으아 함정으로 빠지기도 하지만 예, 아무튼 다 같이 들어가서 저기 블레이드를 딱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빛의 신전에서 이제 힘을 얻는 거죠. 힘을 얻게 되면 짠짠짠짠 로보트 뭐 마징가 제트가 나오듯이 이게 딱 나오게 돼서 로이드가 타고 예, 조종을 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제품만 갖고 구성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광고 CF를 찾아보니까 로이드가 이제 황금 닌자가 이걸 탄 다음에 이제 다른 뭐 저번에 보여드린 그 사무라이 뭐 저기 바이크인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제품들을 다 때려 부시는 이제 그런 스토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로봇부터 볼까요? 네, 황금 로봇 같은 경우 로이드가 이렇게 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덮개 좀 단순하다 느낌이요. 단순한 느낌이지만 이렇게 뭐 딱 삭아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네, 다리 같은 경우는 뭐 발 관절 볼 관절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뭐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 예, 이거 있긴 하지만 뭐 특별히 뭐 딴 기능은 없고 좀 우렁차게 좀 만든 느낌 예,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아주 칼이 멋지게 되어 있죠. 칼 멋지게 되어 있어서 칼 딱 한쪽 손에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돌려보시면 팔이야 뭐 그냥 뭐 히어로 팩토리나 그런 것처럼 움직이면 보시는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무기를 또 떨어뜨렸어. 예. 로봇 자체에 뭐 특별한 기능은 없고요. 좀 팔, 다리 같은 경우 아주 우람하게 예,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칼을 잡는 거는 물론이고요. 나쁜 놈들 같은 경우에 너 일로 와 이 자식아. 딱 잡고 예, 혼내줄 수도 있는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칼로 멋지게 적을 베어버린다고 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저 블레이드를 다 장착한 다음에 싸우는 거겠죠. 자, 이 신전의 기능을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열리고 닫힙니다. 짠 짜자자잔 따라라따따 따라라따따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하는데 그 기능은 뭐 이렇게 별건 아니지만 꽤 멋지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앞에 이제 불을 켜놓고 적들이 오나 안 오나 이제 지켜보고 있겠죠. 예, 그런 기능이고 저 안쪽에 보시면 예, 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징이 서 있고 안쪽에 아주 멋진 병풍들이 설치되어 있고 예, 저기 뭐 마스터 옛날 사람들 뭐 그런 거 설치해 놓은 것 같고 이쪽에 보시면 무기 보관함이 있고요. 예, 뒤쪽 아주 저 병풍 유리 같은 걸로 된 걸로 아주 꽤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건 반투명이어가지고요. 뒤쪽으로 가시면 마스터가 서 계시면 예, 보이죠. 어디 갔어? 예, 뒤쪽에 마스터가 보이시나요? 예, 뒤에 있는 게 보이죠? 예, 약간 좀 반투명인 플라스틱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뭐 전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사다리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사다리 올라가는 게 있는데 뭐 이건 벽은 있는 거 아니고 예, 이런 기능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뭐 벽은 없고 여기 보시면 함정 기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여기 저기 하나 서 있다가 예, 뒤에 함정 있는 스위치를 뒤로 빼시면 쭉 하시면서 밑으로 빠지는 겁니다. 무기 있어서 걸렸는데 이렇게 있어서 다시 올려주시고 예, 그런 기능인데 뒤쪽을 보시면 뒤쪽은 이따 봅시다. 예, 그리고 저기 블레이드 4개 딱 들어가서 저거 꽂게 되면 쭉쭉쭉쭉 에너지가 나오면서 예, 닌자들도 힘이 세지고 예, 그 다음에 황금 닌자 로봇을 깨우게 되는 겁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2층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층에 보시면 아주 멋지게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는데 뭐 되어 있기만 하고 뭐 특별한 기능은 없습니다. 여기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정도로 이게 좀 부실해가지고 한쪽만 살짝 껴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뭐 깃발 같은 거 되어 있고 멋있기는 상당히 멋집니다. 자 뒤로 돌려볼까요? 자 뒤로 돌려보시면 뭐 뒤쪽에 뭐 이렇게 특히 뭐 데코레이션 되어 있거나 뭐 그런 기능은 따로 없는데 예, 뒤쪽은 뭐 보통 레고 같은 경우는 뒤쪽도 좀 되게 멋지게 꾸며 놓는데 요거는 좀 뒤쪽은 별로 신경은 안 쓰는 것 같고요. 아, 여기 보시면 아까 보여드린 그 함정 기능 예, 그냥 요거 스위치 있어서 여기 밀어 주시면 저쪽이 열리는 거고요. 다시 올려 주시면 닫히는 겁니다. 저번에 보여드린 그 용암 폭포 거기도 있고 닌자 거제품에 보시면 요런 함정이 꽤 많이 사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위쪽에서도 한번 바라볼까요? 자 짠짜잔짠짠 와 무슨 뭐 저기 이슬람 사원 탑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예. 자 하늘에서 바라본 예, 빛대 신전입니다. 자 하늘에서 바라봤을 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접히면 이렇게 접히고요. 이쪽에서도 또 이렇게 접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오 멋진데 앞에다 딱 무슨 울타리까지 하나 치면 더 멋질 것 같고요. 하여튼 네 개의 블레이드를 딱 모으게 되면 예, 로봇이 깨워서 다른 악당들을 다 묻힐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꽤 멋진 제품이긴 한데 현재는 단종돼서 레고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정보는 있긴 하는데 레고 쇼핑몰에 가셔도 이 제품은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다른 데다 찾아보시면 거의 한 10만원 정도 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제품은 꽤 괜찮은 것 같네요. 예, 뱀의 소굴 하나만 해도 꽤 물론 뱀의 소굴이 이거보다 조금 더 낫긴 낫나? 낫긴 낫죠. 낫긴 낫는데 규모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더 커 보이고 꽤 괜찮게 디자인도 잘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 거 참고하셔서 뭐 사시려면 좀 비싸게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이런 것도 있다 정도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정 마음에 드시는 분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형마트 같은 데 가셔도 판매되고 있지는 않을 거니까요. 인터넷 쇼핑몰 한번 찾아보셔서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빛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행복한 연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네, 그러니까.